네, 안녕하세요. 수사반장 1958에서 괴력의 소유자 조경환 역을 맡은 최우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캐스팅 됐을 때 정말 떨떠름 했었고요. 떨떠름이요? 얼떨떨이가 저 얼떨떨. 죄송합니다. 큰일 나요. 공식 석상이야. 죄송합니다. 예, 당황하면 오늘 공식 석상 처음입니다. 떨떠름 아니고 다시 한번 얼떨떨. 아, 죄송합니다. 나는 또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. 네, 빅세미를 또 한번 들어보다 보니까. 이게 또 신인의 묘미죠. 예, 예. 그렇게 떨떠름하시면 지금이라도 먼저. 아니. 들어가세요. 예. 아니. 예, 계속 말씀. 네, 처음에 조경환이라는 역으로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경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고 막 찾아봤었어요. 찾아보면서 풍채도 엄청 크시고 그때 이제 내가 이 풍채를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증량을 하셨죠? 예, 먹기 시작했죠. 몇 킬로나 증량을? 제가 한 총 25kg 정도를 찌었는데요. 그때 정말 떨떠름했겠어요. 아니. 계속 살찌면서 떨떠름할 수 있죠. 정말 해내고 싶었습니다. 해내고 싶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조경환 선생님의 모습과 이제 약간 그런 디테일들을 좀 따라하기 위해서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. 팀들과 연기했을 때 호흡 떨떠름하셨나요? 아니요. 황홀했습니다. 황홀했다. 선생님들이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저희가 뭐 어떻게 하든 그냥 오늘 우성배가 어떤 단어를 쓸지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예 나에게 이동이란 떨떠름. 제가 드라마 오디션을 처음 봤을 때 자유 연기로 이재훈 선배님의 건축학개론 들고 왔었습니다. 나의 롤모델은 어머나 이재훈이다. 저는 그래서 그런지 좀 떨떠름하네요. 완벽하게 맞춰지네요. 네, 다음 질문. 네,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